데뷔 초에 상당한 연기력 논란과 발음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네. 어느 날 제가 한 배우의 자리에 그것도 주연급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카메라도 처음 보고 대본이라는 거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가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질타를 받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정말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후보한다는 것보단 전진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올바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못 숨기시는 거예요, 남자친구? 참 한심하죠. 남들은 잘도 숨기시는데.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제가 김원희 씨한테 소위 낚인 거죠. 아, 낚인. 왜냐면 원희 언니가 뜬금없이 고은 남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녹화 중에 만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카메라 돈다고 해서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허락치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낚인 거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일컫이네요. 혹시 그분은 좀 그 공개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솔직한 매력이 넘치죠. 솔직하네요. 일선 여러분들께 끝으로 멋있었습니다. 그림사. 우리 같이 와요. 일나요? 카메라 가나요? 예. 정경민 씨 괜찮으려나? 2009년 한 해 유감스러운 일 없이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고은 씨 너무 즐거웠습니다. 영화로 또 만나요. 월드스타 한뉴스입니다. 2004년에 결혼, 그리고 지난해 2월 쌍둥이의 부모가 된 제니퍼 로페즈와 마크 앤서니 부부의 파경설이 할리우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제니퍼 로페즈가 지난해 12월 영화 시사회장에 결혼 반지도 끼지 않은 채 홀로 나타나면서 파경설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로페즈는 사람들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잡지에는 측근들의 말을 빌어 그들이 집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악을 쓰는 것은 물론 컵 같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서로 밀치는 상황까지 치달아 결혼 생활이 폭발 직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불화의 이유 중에는요. 남편이 파티를 즐기는 성향이 있고 여러 여자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고 쌍둥이 출산으로 20kg 정도 분 체중을 빼지 못하는 제니퍼 로포즈를 공공연하게 조롱해왔다는 겁니다. 같은 남자지만 정말 나쁘죠? 이게 사실이라면요. 지금껏 많은 스타들의 파경설이 불거지면 적극 부인하다가 곧 이혼 발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제니퍼 로페즈도 계속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영화계의 사고 뭉치로 알려진 사미 나세르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미 나세르는 영화 택시 시리즈의 주연을 맡아 탑스타 자리에 올랐고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작년 11월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속도 위반, 폭력, 코카인 소지 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파리의 한 선술집에서 전 애인의 남자친구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지만 경찰에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탑스타 비욘세는 지난해 남자친구 제이지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며 시가 65억 원, 약 18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가짜였다? 그럼 그녀가 거짓말이라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 돈 많고 속 깊은 비욘세의 남자친구 센스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18캐럿의 멋진 다이아 반지를 하나 준비해놓고 또 하나는 공연, 무대, 초대 행사, 파티 등 외부 행사 때 편하게 착용하는 가짜를 하나 선물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라 해도 그 가격이 무려 7억 원! 웬만한 결혼 반지다 보다 비싸다고 하네요. 한 연예 소식통에 의하면 비욘세가 고가의 반지 착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진짜 반지는 보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짜 반지도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가 7억이라니. 제가 아내한테 선물한 진짜 반지는 35만 원이라고요. 지난해 작가 사업 여파로 무산됐던 제66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대히 열렸습니다. 골든글러브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에서 영화, 뮤지컬, 드라마까지 3개 부분에 시상을 하는데요. 이는 세계 영화 시장을 움직이는 매우 영향력 있는 시상식으로 그 명성에 걸맞춰 치열한 경쟁과 뜨거운 열기로 대단했습니다. 먼저 시상식이 묘미하면 레드카펫 행사죠. 이번 시상식에는 롱드레스와 원숄더 드레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성미를 강조한 케이트 윈슬렛. 검정색 오프숄더 드레스로 차분한 모습과 섹시미를 강조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튜브 드레스를 선택하여 고전적인 느낌을 살린 앤 해서웨이도 깜찍함을 보여줬죠.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함께 레드 카펫을 거닐어 부러움을 산 안젤리나 졸리는 실버 펄이 들어간 옅은 회색 슬리브리스 드레스로 여신 이미지를 살려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드류 베리모어는 언밸런스한 하늘빛 롱 드레스를 선택해 발랄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를 살렸죠. 데미 무어는 옅은 살색 칵테일 드레스로 단아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됩니다. 유난히 사연 많은 수상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29세의 요절한 배우 히스 레저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일제히 기립박수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대신해서 대리 수상했습니다. 또한 온갖 비행으로 잊혀졌던 80년대 스타 미키 루크가 The Wrestler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케이트 윈슬렛 리더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레볼루셔너리 로드로 또 여우 주연상까지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너무 기뻐하죠. 통역해드릴게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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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후보였던 안젤리나 졸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작품상, 감독상 등 4가랑을 수상해 영화 부문 최다상을 수상하여 골든글러브 최고의 영화가 됐습니다. 이 수상 성적은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수상자들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현우, 윤상, 김현철, 윤종신. 8년 만에 뭉친 90년대 F4. 지금 만나보시죠. F4 맞아요? 아니죠. 이제 유부남과 예비 유부남을 뭉친 4인방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네, 저는 뭐 자주 뵙죠. 만성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동생들이죠. 그야말로 결혼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11월 결혼 발표를 한 이현우 씨. 하지만 이때까지 동생들은 전혀 몰랐다고요. 아, 느닷없이 갑자기 네. 저희한테 연애 그 사실이 알려지기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발표가 있었어요. 그 언론에서 먼저 봤어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뭐 그게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닐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조용조용히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식 올리기 한 뭐 1, 2주 전에 뭐 이 친구들한테 다 이제 연락해주고 축복해주길 바란다 그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한 월간지에서 이렇게 무슨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밝히게 됐죠. 결혼 선배자로서 조언 한마디씩 해주세요. 형수는 이미 다 오른 거야.